잡아 왔어? 와! 나도 좀 늦어가지고. 준이가 사실 좀 이렇게 춤을 추러 가요. 데뷔를 하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약간 스트릿 댄서를 했었어요. 춤도 배워야겠다. 무슨 앨범이나 공연을 준비할 때 거기에 가서 많은 영감을 얻고 와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앨범이나 공연에 이제 접목을 시키죠, 준이가. 이거 한번 맞추고 찍어주세요. 한번 맞출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유로워 보인다. 한번 따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바로 카피해. 카피 댄스. 레코딩하고 있어. 오, 색이 있네. 아, 멋있어. 춤 잘 추시는 분들 보면. 어우, 발 너무 자유로워 보인다. 부럽다, 부러워. 가장 자유로워 보인다. 지금 빠져있어. 자기 거에 지금 빠져있어. 너무 좋아요. 아까 차 탔을 때 표정이랑 너무 달라. 물좀 마셔야지. 가볍게. 그렇게 좋아.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다르다. 에너지가 넘쳐. 물 좀 마셔야지. 가볍게. 일로 앉아봐요. 이제 네. 얘기 좀 합시다. 이제. 무슨 얘기? 쉴 겸. 여기 형들이 여기 이제 그 형은 없을 때 뭔가 스트레스도 같이 풀 수 있고. 준이가 유일하게 여기 좀 쉬어가는 공간. 네, 저도 우리가.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 공간이 고마운 곳. 형 봐봐요. 여기 오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나갔지 않아요? 더 좀 말도 많아지고 좀 맞아, 맞아. 살아나진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본 모습 중에 가장 신나는 모습?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진짜. 아, 내가 좀 더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구나. 나는 한국 콘서트 하면은 이렇게 해서 몇 명 더 해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래. 한국에서. 한국에서 콘서트. 외국 힙합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일단은 그 차들은 그거는 아, 형이 다 걱정 없을 거라서. 천금 만마를 얻었어. 아, 슈퍼카. 그래서 우리가 뭐 위에 올라서 춤을 추는 거야. 워커 가는? 워커는 안 돼. 나는 형을 해서 그래. 뭐 맨발 가는 맨발. 무한마로 본넷도 한번 치는 거 나와야 돼. 널 깨우시고.